충전을 했네요. 좋습니다. 오늘 누룽지랑 볶음김치 먹었어요. 와! 와, 볶음김치! 예! I love it! 야! 로우즈는요? 저는 오늘 된장찌개랑 아, 맛있겠다. 이렇게 치킨, 이렇게 윙 같은 걸 이렇게 먹었어요. 밥은 안 드셨나요? 밥도 같이 먹었죠. 꼭 말해주셔야죠. 네. 밥이랑 정확하게 김치, 나도 김치 먹었습니다. 역시 자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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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시죠. 네. 네, 저희 모두 이렇게 바쁘게 맛있게 지낸 것 같은데 네. 플링크 여러분 앞으로 저희의 다양한 활동 바쁘게 맛있게? 응. 맞아. 오늘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잘못 봤지? 아, 잘 들었던 거 아니야. 똑바로 들은 거야. 들었던 거지. 오케이. 네, 저희의 다양한 활동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팡팡 터질 예정이니까 아~ 오늘 트위터 블루룸까지 아, 아주 즐깁시다. 엔조이! 엔조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블루룸 라이브 Q&A 시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뭔가 이번 코너는 블링크들이 많이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일 것 같은데요. 바로 블링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Q&A 시간입니다. 근데 전 이미 질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야? 어, 이 질문 이거 맞죠? 그 중에 하나 블루룸이어서 블루 블루 뭔가 이번 앨범의 상품이 제일 재밌었던 거 그리고 아, 예, 이번 노래 중에 혹시 좋아하는 소절 있나요? 어, 맞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뭔가 맞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맞아. 내 생각에 100%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리사 씨가 제일 먼저. 네, 이거 우리 이번에도 이거 역시 이거.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예, 예. 이번에도 역시 저희 블랙핑크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 네. 채영이는 절대 있는 말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도 빼먹지 않는다. 예, 저는 되게 엄격합니다. 네, 너무 엄격해서. 엄격합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게요? 저 궁금한 아니요? 거 지금 블링크가 궁금할 타임인데. 알겠어요. 네. 아니에요. 리사의 Q&A 타임. 오케이. 네, 뭐예요? 다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바로 다 봐야 돼. 오케이. 진행 차. 자, 그걸 뽑으신 거예요. 리사 씨가 대답하셔야 돼요. 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아니요. 네. 리사 씨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금? 아흠. 그거 아이디를 얘기해야 될까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디도 얘기.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닉네임. 아니 닉네임 해야 되나 계정을 해야 되나요? 원하시는 거 하세요. 아, 오케이. 닉네임 그럼 전 닉네임이 마음에 네. 들어가지고 전 닉네임 이분은 닉네임 DV underscore 저게 마음에 든다고? 그 위에 게 adorable pink 2인데? 아, 취향 존중. 야! 어허? Respect, bro! 아, 나는 Come on. 잘못 말한 줄 알았어. 아니야. 이게 더 귀여운 거 아니야? 아니, 닉네임이 마음에 들어. DV. DV. 응. 자, 올해 선곡의 곡. 어, 잠시만요. 한국말 잘 읽으실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올해 선공개 곡부터 정규 앨범 발매까지 블랙핑크 멤버들이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틈틈이 생각은 아닌데 틈틈이 생기는 휴식 시간마다 멤버들은 아니. 요즘에 어떻게 힐링을 하시는지 아. 궁금해요. 네. 리사 씨는 어떻게 힐링하세요? 저 알아요. 고양이들이랑 놀죠. 맞아요. 저 요새 아니 요새 아, 루이가 네. 이 우리 똥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아, 뭐. 우리 루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애교 부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막 같이 못 있으니까 이제 루이가 막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막 일찍 막 나가야 될 때는 루이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제 방문 앞에서.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아!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서 아 배고팡 이러면서 밥을 줘요. 밥을 주고 밥 먹어요. 근데 이제 곧 나가니까 걔가 또 와서 약간 가지 말라는 뜻으로 그래서 약간 하다 보니 루이의 누나 루이는 이러고 예. 있습니다. 루이는 네 저는 다른 멤버들은 맞아요. 어떻게 힐링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 힐링할 틈도 아직 없지 네, 않았나요? 저는 그 틈이 너무 힐링이 아니라 없죠. 정말 최대한 많이 자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하면은 모든 걸 이렇게 시간을 축소하고 이렇게 씻는 것도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자고 맞아요.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막 다 해놓고 자고 막 다 준비해놓고 자고 저는 어제 알았어요 어떻게 힐링을 하는지 제가 어제 저희가 어제 긴 하루를 보냈잖아요 끝나고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굳이 가서 몸을 풀었더니 진짜요? 갑자기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우와. 몸이 저희가 너무 굳어져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 앞으로 시간이 나면 그렇게 힐링을 하려고요. 취향 존중합니다. 아 근데 필라테스 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의 스트레칭. 99% 선생님이 마사지인 거예요? 풀어주시고 마사지 느낌. 어떻게 풀어라 약간 이렇게 했는데